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C컬을 할 거예요. C컬, 매직 C컬을 할 건데, 아이롱으로 할 거예요. 레이어드로 지금 커트를 쳤어요. 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하고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보니까 친수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친수성. 가끔 이제 드라인을 하시는데 펌을 하신 지는 2년이 넘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티카의 P라인을 가지고 할 건데 건강모예요. 여기에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거예요. 네, 모발이 젖어 있습니다. 저 피카의 특징은 모든 제품들이 젖어 있을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건강모니까 어때요? 그냥 편안하게 원터치로 이렇게, 그 대신에 이렇게 뭉쳐 놓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펼쳐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연화를 할 건데 지금 P1을 사용하겠습니다. 강곱슬 펌제예요. 그 머리가 건강해서 제가 이걸로 들어갈게요.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하고 제가 한 펌프씩 넣었어요. 자, 저는 연화 볼 때 원장님 이렇게 지금 나눠서 연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장님들 하시면 이대로 해서 20분이다 30분이다 이렇게 방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10분 간격으로 해서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원제는 10분에서 15분이면 날라가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분, 20분 연화 안 됐으니까 30분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머리를 데미지를 시키는 거죠. 네,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신선한 약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한 연화법이라고 생각해요. 윤기도 많이 나죠. 건강 연화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2차 연화 하고요. 5분에서 10분만 자연 방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샴푸하고 깨끗이 물로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면 돼요. 자 와인딩 또 지금부터 C컬 펌을 할 건데. 우리 이런 레이어드에 있어서 롱머리에서 레이어드에서 C컬펌을 할 건데 그러려면 옆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뻐요. 그래서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시고요. 90도 각도예요. 여기에 13mm, 네, 13mm로 제가 먼저 뿌리를 살릴게요. 자 이렇게 살려주세요. 자 그래서 쫙 놓으셔도 얘는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근데 머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짜잔 16mm 되게 길죠. 네, 이 16mm로 다시 한번 네 더블로 저희는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45도에서 눌러주시고 90도에서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쫙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저는 이게 뿌리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 13mm로 피카의 그 아이롱 기계 길이는 예, 15cm예요. 15cm. 네.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그래도 굉장히 길죠? 네. 자, 더블로 16mm로 제가 와인딩. 이렇게 또 뿌리 한번 살릴게요. 네. 이렇게 살아야 뿌리가 사는 거예요. 네, 계속, 네, 뿌리는 다 살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C컬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강한 컬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네, 지금 보시면 25mm예요. 보이시나요? 되게 가벼워요. 이 친구로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프레스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네, 약간 건조해서 제가 폴리를 분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앞쪽에 네, 저는 앞쪽으로 이렇게 와인딩을 해요. 네, 25mm입니다. 네, 자, 천천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세팅이나 디지털 세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편하고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예,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내겠다,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루즈하게 내겠다 이게 다 되죠. 예, 성형 아이롱 펌입니다. 두 번째 판넬, 네, 두 번째 판넬. 자, 제가 폴리 분사할게요. 네.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천천히 하지만 그냥 혼자 할 때는 굉장히 빨라요. 네. 근데 이게 아이롱이 이게 길다 보니까 네. 15cm거든요. 네. 자, 25mm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예, 곡선 두 사람의 곡선에 따라서 이 아이롱의 그 웨이브가 형성이 되니까 저는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5mm입니다. 네, 자, 이렇게 빼고 자, 다 됐어요. 네, 자, 백파트 쪽에도 제가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각도,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13mm로 네, 이렇게 잡아주세요. 13mm로 글러브가 어디 있어요? 45도에 그 다음에 네, 90도 여기서 쭉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저는 다시 16mm로 더블로 뿌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45도 네,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가 90도 그다음에 쭉 빼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예,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네, 페이스를 그러니까 우측 먼저 할게요. 그래서 우측에 페이스 라인 먼저 하는데 자 25mm로 저는 버티컬 세로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이 아이롱이 롱 아이롱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스 라인 먼저 제가 25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해서 한 개 하겠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우측에 두 번째 폴리 자,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자, 다 잡았어요 저는. 네. 피카의 장점이 이게 길잖아요. 15cm라 보니까 다 위에서 아래로 네, 다 잡을 수 있어요. 원도전하고 오버전하고 같이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여기 디스커넥션이에요. 자. 아이롱 쉽게 쉽게 하세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끝 다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싹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세 번째 판넬도 자 이렇게 버티컬로 제가 잡아서 하겠어요. 자 잡으신 상태에서 우리 고객님은 너무 강한 시커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25mm로 네.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꼭 퍼물한 느낌의 그런 컬을 원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25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벌써 다 됐어요. 네, 자, 좌측 첫 번째 판넬 제가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하고 있어요. 수분 조절은 원장님들께서 폴리 분사하셔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수분 우리가 그냥 물 분사해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희 그 폴리를 분사를 해서 하시면 예, 컬도 강하고 윤기도 많이 나요. 자 여기서 디스커넥션이기 때문에 언더존과 오버존이 함께 제가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예,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잡아주시면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두 번째 판넬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 폴리 분사했어요. 폴리 네 분사하시고 자 빗질 곱게 해주신 다음에 25mm 피카의 25mm입니다. 보이시죠? 길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희들 레이어드나 허쉬로 쳐서 이렇게 버티컬로 다대로 와인딩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 그 흐름이 예쁘더라고요. 퍼머의 흐름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예, 이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버티컬로 이렇게 예, 펌 하실 때 한번 응용해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네 이렇게 하시고 공회전 하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좌측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25mm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워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잡으셔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 디스커넥션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네.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네, 안 빠지고 저희가 와인딩 원하는 만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리고 이렇게 펼쳐주셨다가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우리 고객님이요. 아이론폼이 신기한가 봐요. 신기하죠? 자, 자, 네이프의 첫 번째는, 첫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네. 자, 한 바퀴 반 잡아서, 네. 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뚝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얘는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빨리 마르겠죠? 이 상태에서 쭉 뺐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판넬 똑같아요. 폴리 이렇게 분사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붓질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짧은 아이롱이었다면 다섯 판넬로 나눠서 하겠지만 피카는 그냥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 판넬로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자, 아이롱 어렵게 꽈가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모발 난 모류 방향대로 그냥 이런 큰 거 가지고 그냥 쭉쭉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예, 머리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예뻐요. 불편한 웨이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편안한 웨이브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고객님들이 손질하실 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저는 아이롱펌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억지로 만들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흐름이 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판넬부터는요, 제가 두 판넬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티컬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 우측 먼저 할게요. 자, 폴리 분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요. 25mm. 자, 이번에는 25mm. 길죠? 네, 피카는 길어요.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끝까지 잡으시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이게 디스커넥션이 되어서 차이가 있어요. 네. 끝에 뜸을 주면 돼요. 끝에다가. 네.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상태에서 펼치니까 됐겠죠. 자, 이렇게 내겠습니다. 자, 또 가운데에서 두 번째. 네. 우측에, 백바트 우측에 두 번째 판넬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25mm 와인딩. 끝까지, 끝까지 하시고, 자, 잡으셨어요. 그죠?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빗하고 아이롱하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이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쭉. 그죠? 자, 우리 고객님 숱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금방 끝났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놓으시면, 이렇게 각도를 세우는 것보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호리존탈로 해서 이렇게 가로로 마는 것보다 세로로 마는 것 되게 예쁘더라고요. 버티컬로. 네. 자, 네. 백파트. 네, 좌측.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5mm. 네. 자, 저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네. 웨이브도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있겠죠. 네. 꼭 내가 시컬이라 전체적으로 막 시컬을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버티컬로 해서, 네, 하면 펌 자체가 흐름이 더 예뻐져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버티컬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게요. 자, 백파트 마지막. 그러니까 총 저희가 좌측에, 그죠? 우측에 세 개, 좌측에 세 개, 여섯 개, 그죠? 그다음에 밑에 여덟 개, 그다음에 이쪽에 열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폴리 분사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 판 내려요. 자, 25mm. 아마 저는 이제 중화할 때 아마 세팅하시는 원장님들은 째꽂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죠? 엄청 빠르죠? 와인딩 할 때 째꽂으실 때 저는 이미 끝났어요. 네. 자, 고객님들도 머리 흔들림도 없고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되고 시간 많이 뺏지 않고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 아이롱을 가지고 특히 또 우리 피카이 롱 아이롱 25mm로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보고 있어요. 자, 끝났어요. 네. 중화하고 네. 자, 중화 후에 클린 샴푸 있어요. 클린 샴푸를 하고요. 폴리필, 마스코일 해서 리페어 클리닉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25mm입니다.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25mm인데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윤기 많이 도네요. 네, 여기 뿌리도 많이 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 친구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굉장히 예쁘셔가지고요.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네, 25mm의 그 컬감이에요. 네, 요렇게.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